잉여맨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입양하세요 1일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우후. 자 제가 아빠가 되기로 했는데 여기 아기방도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일단 아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아기를 입양하기로 했답니다. 보육원에 가서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를 입양할 거예요. 보육원이 어딨더라? 자, 오늘 어떤 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설레이는 마음에 뛰어가는 길입니다. 이름은 뭘로 지어주지? 내가 잉치니까 뭐가 좋을까? 일단은 저는 딸을 입양할 거예요. 딸이 정말 귀여운 법이지. 어떤 딸이 좋을까나요? 여기는 펫이고 아기. 여기가 바로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곳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이렇게 있네. 놀라라. 나도 놀랬어. 완전 놀랬잖아요, 아저씨. 혹시 너 네. 내 딸할래? 아저씨 돈 좀 많아요? 돈은 없지만 너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 그럼 어떡하지? 알았어요. 제가 뭐 해드리죠, 뭐. 그래, 이제부터 너는 잉단지야, 잉단지. 이름 이상해. 알았어요. 자, 이제 아빠 등에 타고 널 가족으로 받아줄게. 자, 이렇게 눌러서 가족의 초대. 자, 이제부터 넌 내 딸이란다. 자,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이렇게 안아줄게. 따라와. 갑시다. 어때? 아빠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안아줄게. 가자고. 가요. 아빠 머리를 안 감아서. 아빠 머리에서 무슨 냄새가 나더니? 나니? 음식물 찌꺼기 냄새 났어요. 우후! 그래. 이제 너가 첫 번째 딸이야. 아빠. 집도 좋지만 저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아, 놀이터 놀길래? 그래. 그러면 놀이터에서 놀고 가자. 네. 놀이터에서 어떤 거 재밌게 놀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거 산책 나오셨나 봐. 강아지도 있고. 원숭이네? 원숭이다. 단지야, 그럼 아빠랑 이거 탈까? 이거? 타. 간다. 내가 돌려야 되는 건가? 이거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네. 그럼 뭐하고 놀지? 이거 타자. 타. 오케이. 아빠가 너무 뚱뚱해서 안 돼요. 그러네. 미안하다. 아니, 나는 가벼운데. 그러게. 뭐야? 어? 여기, 단지야. 친구들이 네. 놀고 있어. 단지야, 그럼 너가 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래? 아빠는 저기 앉아 있을게. 알겠지? 네. 저에게 여러분들 딸이 생겼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놀이터 너무 재밌다. 너는 왜 혼자 있어? 너희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는 없어. 아직 엄마 아빠를 찾지 못했거든. 아 진짜? 나 오늘 입양됐는데 나는. 부럽다. 그러면 너도 입양시켜달라고 내가 말할까?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자. 너랑 나랑 형제가 되는 거야. 좋아. 아이, 벌써 밤이 됐네. 단지야, 집에 가자. 아빠랑 아빠, 가자. 아빠, 딸로서 첫 번째 부탁이 있어요. 뭔데? 다 들어주지, 내가. 그러면 나 말고 옆에 있는 저 친구도 입양해주면 안 돼요? 누구? 어디? 안 보이는데? 어디? 거기. 야, 너니? 맞아요, 저예요. 딸아, 미안하다. 어? 얘는 좀 너무 멍청해 보이지 않니?
아 그러면 안 돼요. 얘 아, 얼마나 그래. 착한데요. 그래 너 가만히 있어봐. 너는 이름이 뭐니? 저 이름은 니아예요. 그래. 그러면은 너도 내 가족이 되어라. 우와 가족이 되어라. 너가 아들이고 딸이야. 어? 누가 첫째야? 내가 첫째지. 아니야 내가 첫째지. 내가 첫째야. 그럼 내가 첫째 할 거야. 얘들아 조용히 하고 아빠 등에 빨리 타렴. 자 네 가자 이제. 어? 어? 이제 어, 집에 가서 푹 자야지. 어? 배고프다고? 한지야? 네. 그럼 집에 가서 밥 먹자. 리아는 네. 리아는 좀 어? 많이 흑장난을 많이 했나 보다. 깡 얘가 까만해. 이따 가서 어? 목욕하자. 미 너네들 어? 아빠 집 한 번도 못 봤지?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나 그 전에 있던 집은 그럼. 되게 부자였거든요. 어? 어? 어 아니에요. 어. 바로 아빠 집이 어디냐면 말이야. 바로 여기 보여? 우와 엄청 크지? 바로 여기야. 응? 아 어디가? 어디가 딸 타. 저 원래 집으로 돌아갈래요. 아, 누가 보면 납치할 줄 알겠다. 어디가야? 어디가? 너 어디가? 에이 나 죽! 들어가자.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원래 집은 작아도 가족이 있으면 화목한 법이야. 모두 뭐야 여기 짓다 말았어? 아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아빠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얘들아 네? 일단은 단지는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자. 잠깐만요 저 리아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래롬. 리아야 틈을 봐서 도망치는 걸 알았지? 여긴 탈출이 답이야. 어 저희 대화 끝났어요. 아 그래? 네. 얘들아 저기 와가지고 리아는 여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목욕하렴. 싫어요 싫어. 이 녀석이 빨리 들어가지 못해. 빨리 들어가렴. 목욕하고 단지는 일로 와서 아빠가 밥 줄게. 밥이 뭐가 있더라? 그래 샌드위치! 샌드위치 먹어. 샌드위치 먹으렴. 주세요. 여기 아이템 주기. 손에 있는 거. 자 먹어. 근데 저 배도 고프고 아 배 부르고구나. 잠도 졸리고 씻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아픈 거 같기도 하고 또 학교도 가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단지야. 네? 푹 자자. 푹 자렴. 오케이. 넌 자야 돼 좀. 아이 여자에서 그런가 말이 많네. 리아 다 씻었어? 어딨어 얘 어딨어? 야 너 왜 거기 있어? 얘 너 변기통 옆에 있어. 미쳤어요 살려줘. 리아야 그러면 안 되지. 얘들아 어쨌든 자 오늘 우리가 가족이 되었단다. 모두 쇼파로 나와봐. 잘하면서요 단지 보고. 아 단지야 너도 일어나야지. 빨리 나와봐. 저 냄새나요. 어? 아, 보자. 어요. 야 아파요. 단지한테 어? 냄새가 나네. 단지 너 들어가야겠다 샤워실에.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 좀 해. 아휴 단지 샤워 끝나면은 오늘 제가 초보 아빠가 되었는데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단지야 빨리 와. 아휴 힘들어라. 왜? 리아 왜? 와 이거 밥도둑이네. 아이 무슨 소리야? 아빠 정수리 이상한 냄새 나니? 밥도둑이다. 애들아 우리가 가족이 되었단다. 오늘 내가 초보 아빠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야 근데 너한테 아까부터 왜 냄새가 나? 아파서 병 걸린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나의 큰 닌길. 여러분들 단지가 아픈가 봐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아빠가 되었는데요. 다음 입양하세요. 2일차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꿈 왜요?